여주시가 지난 1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린 고체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신설 계획에 대해서 이 시설 규모의 결정과 건립 이유를 들어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시설들이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 해결에 일조하면서 주변 시민들도 혜택을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현재 여주시가 운영하는 고체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는 여주시 전봉동 소재로 아파트와 단독주택가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건립돼 현재 연간 150톤 규모의 고체 미생물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생산량은 여주시 전체 축산농가에 보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주시 총 농가, 축산 농가의 1938 농가 중168 농가, 약 8.7%가 되겠으며, 이 부족한 면을 만회하기 위해서 율곡리에 확장 신설토록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두박을 발효시켜 만드는 고체 미생물은 가축에게 사료와 함께 먹이면 장내 유익균을 활발하게 만들어 성장에 도움을 주며 분뇨의 악취도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인근에 고체 미생물 배양센터를 확대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800톤 규모의 고체 미생물을 생산하면 여주시의 축산농가의 절반 정도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비 지원을 받으려고 공모하는 거고요. 저는 애초부터 분뇨 처리장 이런 것은 시장이 그런 역할을 해서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안 되면은 또시 예산으로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고체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은 한강유역청의 우수주민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돼 수계기금에서 23억 8천만 원을 지원받는 등총 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앞으로 전체 축산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여주시는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